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골마트 김선생인데요. 여러분, 자, 드디어 초벌부추즙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나온 건 지금 막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주문이 들어올 때죠, 이때가. 왜냐면, 모르는 사람들은 겨울에 손시렵고 막 수족냉증이 오고 막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많이들 시키거든요. 그런데, 진짜 부추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지금 초벌 부추일 때 그리고 지금 손시렵고 발시렵지 않을 때 못 느낄 때 요때 드시거든요. 그리고 피로가 지금 싹 없어지죠. 간의 채소인 부추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제가 어디서 보니까 여러분 진시황이 몰래 숨겨놓고 먹었다는 게 부추랍니다, 여러분. 아,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게 암세포도 사라지게 했대요. 근데 저는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간의 채소고 간을 해독하고 동의보감의 간의 채소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리고 간 기능을 회복시키고 피로에도 좋고 그죠? 미리미리 챙겨서 드시면 이게 해독 주스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추 생즙으로 드시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아요, 저는요. 여러분, 혈관도 청소하고 위장 기능도 좋아지고 기력 회복하는데 그리고 신장에도 좋아지고 이런 부추는 지금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혈액순환에 좋고 그러니까 이 간의 채소 지금 진시황이 숨겨놓고 먹었다는 거 우리는 그냥 노골적으로 먹읍시다. 숨겨놓고 먹지 말고 여러분. 자, 그래서 부추즙 먹기도 편해요, 정말. 여러분, 이거 집에 어떤 분이 그래. 아이고, 선생님 거 하다 보니까는 부추즙이 있어. 뭐, 저, 뭐요. 아, 뭐야, 그거, 저기, 그, 뭐지, 언니, 그거? 당뇨초 말고, 저기, 어디야. 아이고, 아이스플란트, 어머, 죄송해요. 아이스플란트 즙 있어, 부추즙 있어, 뭐, 구찌봉죽이 즙 있어, 이거 다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여러분, 돌아가면서 드시기 바래요. 또 우슬즙 있어, 또 배즙 있어, 뭐 젖골목즙 있어. 어떤 걸 묻혀 먹어야 될지 모른다고 여러분 돌아가면서 드시면 돼요. 여러분 한 가지만 장복하는 거는 권하드리지 않아요. 오늘 부추즙을 드셨다면, 간에 좋은 부추즙을 드셨다면 내일은 당뇨에 좋은 당뇨초도 드시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드시면 되니까 여러분, 아이고 집에 너무 많아서 그거 다 먹고 시킬게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옆에 두고 드셔야 될 게 부추예요. 부추는, 부추즙은 이거를 생즙으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다리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전하고. 생즙으로 위에 드시면 위가 다 안 좋거든요. 생즙으로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요거 꼭 요렇게 다린 거, 재탕으로 다린 걸로 꼭 드시기 바래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겨울에 수족냉증이라든지 뭐 이런 고생하시지 말고 떨어지면 또 시켜놓으셔서 또 드시고 계속 놓으세요, 그냥. 그리고 매일 뭐 10개씩 막 드시라는 게 아니라 오늘 부추즙 아침에 하나 드셨으면 저녁에는 딴 거 드시고 또 내일 드시고 이렇게 띄엄띄엄 드셔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전화번호는 010-4129-1733. 여러분, 이 세라믹볼로 정수해서 준 이 부추 믿으시죠? 김선생이 하는 거는 이제 믿고 드시잖아요. 가족 번호를 꼭 대시고 하시면 나중에,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부추 이제 그 6월달인가? 7월달 되면? 7월 정도 되면 부추를 이제 노지에서 되는 거를 조금씩 드린다고 하니까 지금은 안 된대요, 여러분. 지금은 달라고 땡깡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아셨죠? 우리는 가족들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농가들 정말 진짜 외국인들 데려다 쓰면요, 지금 인건비가 14만원씩이래요. 14만원. 이거 16만원이요? 남자 16만원.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우리 품앗이에 가면서 우리끼리 이제 농사 져갖고 우리끼리 서로 나눠 먹고 이런 때가 와야 될 것 같아. 너무한 것 같아. 이건 진짜 있을 수 없어. 지금 외국인들 정말 지네들끼리 뭉쳐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엉망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들이 만들었어. 그죠? 외국인 없으면 못 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어떻게든지 이걸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농가도 살리고 여러분도 살리고 여러 가지 같이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자, 지금 주문 들어갑니다. 부추즙. 자, 7만원 여러분.
택배비 포함돼서 7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농가도 돕는 거예요, 이게. 농가가 있죠. 부추가 여기 노지에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부추가 겨울에는 없어요, 또. 없어요. 그래서 참 농가들이 어려워요. 어? 지금 그래서 부추, 첫 부추 나와서 이제 또 시작하니까 여러분 주문 들어갑니다. 자, 농가도 돕고 여러분도 건강 찾고 얼마나 좋아요. 꼭 먹고 알 먹고 좋습니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